좋아, 세 개째의 모자를 조사해보자. 그렇게는 하게 둘 수 없어요. 프림로즈, 그 망할 기계에는 자물쇠를 걸어뒀어요. 두 분 다시 손대는 것은 불가능해요. 퍼펙트 코드인가? 그만큼 충고했는데 무시하고 자빠지다니. 좋은 배짱이시군요. 어째서 연구를 방해하는 거지? 놔둔다면 또 마트료시카 같은 젠장 맞을 7대 민폐를 처 만들 거니까요. 조사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했잖아. 정말이지, 자신을 고코라고 부르는 여자에겐 정말로 뭐가 싫어요 하네요. 참고로 고코는 이제 여자가 자신을 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고쿠 여자의 지대율은 판단할 수 없네요. 그런 건 관계없잖아. 기계에 자물쇠를 걸었으니까 이 망할 라디오는 돌려줄게요. 갈리아. 오오오 도라군, 나는 이제 글렀어. 그럼 잘 있어예요. 뭔가 태풍이 하나 지나간 느낌이야. 도라님 어떻게 하죠? 당했군. 계측기가 쓸 수 없으면 모자를 모을 의미가 없어. 도라군은 빨리 나의 밑에 달리아가 말했는 거는 저거는 나중에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이제 모자를 모으는 건 포기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다면 뒤로 물러설 순 없어. 또 새로운 계측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만들어도 또 프림에게 자물쇠를 걸릴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프림 본인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의 모자도 뺏을 셈이야. 참고로 밑에 달리아는 계속 도라군 알칼리 전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림의 모자인가? 평범하게 해도 뺏는 건 무리겠지. 그의 그렇게 강한 거야? 강하다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자물쇠 세계에 날아갈 수가 없어. 세계 자체에 자물쇠가 걸려 있으니까. 손들 수밖에 없는 건가? 어떤 수도는 없지. 도라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알칼리 전지를 줘. 오, 이 넘치는 파워, 이거야. 이것이 알칼리야. 그래서 달리아, 좋은 생각이란? 프림군인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바이올렛군을 이용하는 거다. 바이올렛을? 바이올렛군에게 뭔가가 있다면 프림군은 반드시 와줄 거야. 그 두 사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가? 프림군을 낚는 미끼로서는 목선은 뭐 아깝지 않을 것이다. 딱 맞을 것이다. 바이올렛의 모자를 뺏고 프림을 끼어내서 모자도 뺏는다인가? 뭔가 굉장히 나쁜 짓처럼 들리는데? 이제 그거밖에 방법은 없는 모양이군. 바이올렛님은 무슨 세계의 관리인가요? 마음의 세계야. 바이올렛은 시만이 있으니까 귀찮은 상대지만, 시계에
시야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전부 읽을 수 있는 능력이야. 굉장해. 갈리는 뭐든지 있구나. 그 능력 탓으로 누구도 다가가지 않으니까 프림이 심한의 자물쇠를 걸어뒀어. 확실히 그런 능력이 있다면 친구가 생길 것 같진 않네. 프림이 자물쇠를 건 안대를 벗기면 바이올렛의 심한은 벗기지 않으면 바이올렛의 심한은 기능하지 않아. 바이올렛은 프림의 덕분에 갈리인의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진 거군요. 다만 바이올렛과 싸우게 된다면 안대는 언제라도 벗을 거야. 성가신상대지. 어차피 갈 거잖아. 물론 계측기가 움직일 수 없는 지금 다른 세계를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마음의 세계를 공격하는 것뿐이야. 마음의 세계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할 뿐이야.